말을 친하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식사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럼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 사러 오신 거 했다? 네, 친구는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알바해. 아, 진짜요? 알바생 오늘. 아, 아까 오셨는데. 어, 대박. 혹시 그 초콜릿 선물되어 있는 거 카카오. 아. 이런 달리트 통같이 이거 어, 야 내가 뭘 찾아줬어.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사장 같은 느낌이었어 방금. 사장님 지금 물련 여기 그 옆에 옛날 물련 좀만 가봐. 아 네 오케이. 모바일폰이랑 할 수 있어. 옆에다가 막 대면 된다 그랬어요. 옆에다가 막 대면 된다 그랬어요. 어? 못 봤어요? 네, 들어왔어도 못 봤는데. 어? 어저께? 오늘 처음 왔어요? 네. 아. 저희 어머니는 다 주시는데. 9,500원이요. 어, 스페이. 네. 저거는 어저께 내가 배웠는데. 6,000원 나왔어. 와우, 그쵸. 응. 9만원, 저... 9만원, 저... 네? 얘가 9만 5,000원 찍어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 정도여도 살게요. 아니에요. 안 돼. 아니에요. 9,500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야겠네. 이 보이나? 감. 나? 너 가면 감 이렇게 쓰면 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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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 키가 이렇게 크시구나.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커도 그렇지. 유영이 언니, 아, 우리 아들이 좀 진짜. 저희 메뉴가 그럼 저거예요? 어, 메뉴. 메뉴가 진짜 저거? 네, 대게라면이랑 달걀말이랑 먹태랑. 먹태랑 식사 저거? 식사, 네. 그걸 한 가지씩 다 시켜야 되겠네, 메뉴가 저것밖에 없으면. 달걀말이 하나하고 대게 라면 세 개. 알겠습니다. 저거 소주 한 병. 그죠? 그치. 승희 엄마 저거 우리 마리라 하자. 일단 키우고 가자. 파랑새 모임을 여기 와서 하자. 파랑새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한반에 있는 젊은 언니들의 모임이. 젊은 언니들은 저기 이거라면 좀 옛날 사람이네. 70 전? 70 전? 70 전? 그럼 섭섭하게 누구야? 이 여기는 60전이고 우린 70전. 아이 뭐 메뉴 좀 획기적인 걸 배워오시지 그랬어? 인성이 오빠? 획기적인 거? 저로서는 획기적이었는데 이게. 아이. 그럼 이 형님은 여기서 아침에 몇 시에 열어요? 아침에 저 7시 반 여기 차차 갈 때. 진짜로? 어! 똑바로 먹기 힘드네. 7시 반 감사합니다. 몇 시 드릴게요. 여기 사장님이 네 일찍 일어났어. 맞아. 어, 편지 다 써주시고 차차 올 때 열고. 감사합니다. 만난 건데 이거 인성이표 계란말인데 먹어봐야지. 직접 하셨어요? 직접 하신 거잖아. 아니 뭘 봤어 지금? 요리하는 거 요리 하시잖아. 나 그쪽에 눈이 없다고. 아. 어우 맛 좋아. 맛있다. 저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뻥튀기가 있는데.
퇴근하고 가는 거야? 네. 다 아시는구나. 여기 다 저 그냥 다 그래 여기는. 그러시더라고. 뭐 이름이 뭐였었지? 어, 재민이, 재민이, 재민이. 야, 재민이. 이건 뭐. 지금 맛있게. 야, 나 명품이 엄마를 진짜 잘생겼지. 아니죠. 되게 다 아시는 분이고 무슨 딴 짓은 못하겠네. 움직이는 CCTV 수준이야.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어우, 나왔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야, 빨리 시켜놔. 먹으러 가야 돼서 안 먹는 거야. 언니 또 나 모임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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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또 화천 나가야 돼? 응. 가라? 가라. 오늘 또 막 가는 날인데 맛있어요 라면. 아,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내 친구가 먹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만. 언니 이거 왜 안 먹어? 빨아 먹어. 이거 빨아. 얘는 내가 나도 안 빨았어. 빨라 맛있어. 진짜 우리 인출이가 다 먹는 거야. 눈치가 내는 거야. 저녁에 약속 있으시다고 안 드신다고. 옆에서 계속 뺏어먹는 사람. 아, 메뉴가 아쉽다. 좀... 메뉴가 더 있으면 더 시켜서 더 있고 싶어요. 아... 메뉴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때? 조언 좀 해드리세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지금 맞죠? 이 언니가요. 이 화천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오, 무슨 식당이요? 방송도 많이 나왔죠? 화천에서 유명하게 1등 간 그 산천 순대가 있어요. 아, 산천 순대? 네. 너무 네. 먹고 싶다. 기다려요. 얘는 갖다 드려가지고 쭉 만들어서 알았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뭐 농산물을 거의 농사를 지어서. 그치, 근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어머니 이거 이렇게 드실 거면 제가 이거만 따로 삶아서 하나 낼까요? 혹시 드지? 이렇게 아 너무 깨끗하게 비우시길래 메뉴 하나 좀 알려드려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 하나 조언해줘. 겨울에는 오뎅국이 최고야. 그런 의미로? 그래 소주에는 탕이 하나 있으면 뭐 그러면은 지금 국물이 좀 필요하세요? 미역국 끓여놓은 게 있는데 좀 한번 해줘보세요. 저 내일 우리 생일인데. 아유 아유 잘 됐다. 이거 끓여준 거 먹고 가야 되겠네? 아 안 장하네. 잠은 다 잤다. 오늘 아침에 있어 이거 아침에. 어 아침 식사로? 나는 정혜선 씨가 좀 차가울 줄 알았어.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그렇게 툭툭 던지시고. 이상이가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요. 어머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생일 축하해. 네, 미리 땡겨서. 어. 미리 먹는 거예요. 신랑이 안 끓여줄 테고. 그래. 너 다 먹어. 언니 양보할게. 어머, 진짜, 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조인성 씨 미역국 다 먹고. 큰일 났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식사로 오셨지? 아, 막걸리 먹으러 왔어요. 막걸리? 뭐 드릴까요? 먹자 하나 드릴까요? 어? 먹자 하나 드릴까요? 예, 예. 하나 까미야, 하이파이. 하이파이, 까미 하이파이. 우리 차만 보면 우리 앞에 세 마리 있는데 이런 다 신랑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딨어? 아우 살 너무 많네. 아니야 보영아 내가 한번 이 카운터. 어? 아니 오시면 갈게요. 누구 태현이 형? 꽤 걸려. 아니 제가 손님 오시면 다 갈게요. 괜찮아? 네. 제가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거다.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은 실례지만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펜션. 펜션? 어디서요? 이 근처에서? 아쿠아 옆에. 아, 모베르. 우리 스태프들 거기서 먹잖아요. 네, 우리 스태프 다 먹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던데? 다음 주 코멜라.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네, 되게, 네. 되게 유명한. 아 거기서 오셨구나. 다시 또요. 예, 또 먹었더니 손이 시원하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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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먹혀 나왔다. 아이고 한 마리 씩 거실 거절했구나. 이야 맛있겠다. 네. 네. 연탄불에 굽긴 했는데 이게 좀. 한번 조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맛있는데? 응. 거기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으세요. 아, 예. 다행이네. 그게 많이 더워졌어요. 흘러가졌어요. 예. 물이 있나요, 혹시? 물이요? 예. 물이 여기 있을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요. 큰 거 여기 팔아요. 밥은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먹고 와요. 여기서요? 네. 아, 예,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앉으세요. 보건소 원장님이시죠? 예, 맞아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한테 치료 받으신 적 있어요? 네. 아, 지금 얼굴이 나 지금 이걸로. 예. 막걸리 안 드릴까요? 여기 한참 받겠어요. 잘하는 거 자기 알겠습니다. 나한테 침을 많이 맞아갖고 내가. 예. 아. 한 병 더 주세요. 어, 그럼요. 예. 아까 그거죠. 예. 여기 근처 사세요? 아, 저기. 그걸 펜션. 아. 저기 내려주신 분이 많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 남았어요? 저 이제 3개월 남았어요. 다 됐네? 네. 3개월 안에? 아, 나 3개월 안 치료 끝내야 근데 그럼 부디 다니면서. 네, 내일 오세요. 어, 그래야겠다. 네. 이건 뭐야? 닭곰탕. 닭곰탕 하려고. 맛있겠다. 드릴게요. 네. 진짜 너무 영광이. 너무 맛있는데. 아 다행입니다. 네. 우리 끝나고 저녁 먹으니까 우리끼리. 아, 이분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목소리 네. 나는. 예. 네. 아까 국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휴가 가셨어요. 네, 열흘 동안 휴가 가셨어요. 뭐 필요한 거
쭉 보세요. 응? 정종. 아, 정종은 제가 정종은 여기 없을 거고 정종이 있었니 혹시? 이런 거 백화점 이런 건가요? 네네네. 네, 네. 요거? 네. 이거 이거. 네네. 정종? 아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게 없고 이 이거보다 작은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백화 저거. 이게 소매점 기준으로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4,900원. 그 5,000원 해. 5,000원. 응. 5,000원 해야지 뭐. 5,000원 주세요. 네. 많이 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과자 하나 사러 오시든지. 네, 네. 피는 우리 서울 직장 딸 직장이 다닌 딸들이 애비 벌어 온다는 소리 안 하고 두 분 벌어 온다고 아니야 그냥 애비 온다는 소리 안 하고 두 분 벌어 온다고 중요한 거. 미쳤냐? 야 미쳤다 우리 딸들이 미쳤구만 봐줘봐 아 서울 뿌려줘 아 미쳤구만 미쳤어 여보세요 뭐라고요? 저기요 네 저기요 예 아 예 왜 아버지는 보러 오도 안 오고 조인성만 보러 온다면서 애국장이 하십니다. 아버지 저도 따라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만수 무관할게요. 네, 고마워요. 왜? 왜? 뭐야? 뭐야 아빠? 네. 아니 이제 통화 한번 했다고 난리 나겠구만 이제 지금 생계에서. 잘 못 쓰네. 아, 네, 가시게요. 네, 친마디로 올게요. 네. 네. 그럼. 아기 카드랑.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안녕. 네. 그래 그래. 다 드신 거예요? 아,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6,100원이요. 영수증은 안 드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고영아. 끝났어. 덕분에 잘 끝냈다. 야, 덕분에. 고생하셨습니다. 뽑기 하시게요? 아, 뭐부터? 이게 잘 뽑더라고 애들이 아까도. 오리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리 괜찮고. 내가 먼저 할게요. 너 잘하냐 이거? 된 것 같아. 진짜요? 안 된 것 같아. 진짜요? 안 된 것 같아. 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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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뽑았나 보네. 아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아 기가 막히네. 올해 운 엄청 좋으신 거 아니야? 와 대박. 지금 하루가 즐겁게 끝났어. 그러네. 야.